주말 특별 기획 마마. 죽지 마. 한 몇 달 친구로 지낸 게 대수니? 그러니까 어설픈 동정심에 날 불쌍히 할 필요도 미안할 필요도 없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죽는다는 게 어딨어? 가라. 가줘. 이제 가라고! 승희는 지은에게 일부러 모질게 대하고 며칠 뒤 퇴원한 승희는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 그루야, 레이첼한테 전화 좀 해봐. 레이첼 누나가 여길 어떻게 와? 10분 거리인데 금방이지. 여기 한국이야. 승희는 옛 비서를 찾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고 이후 승희는 이상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자 불안해지는데 그때 얘기한 신약 임상 실험 어느 병원이야? 알려줘. 어딘지. 승희는 신약 임상 실험을 시작하고 하지만 치료를 할수록 승희의 고통은 심해지는데 혼자서 이번 항암제가 환자분한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엔 임상 실험을 계속 진행하기가. 며칠 뒤 승희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그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 하는데 그날 오후 승희는 그루와 만나고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엄마 왜 여기 있어? 엄마랑 좀 걸을까? 그루야. 엄마가 세상에 태어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널 태어나게 한 일이지만 제일 후회하는 일도 널 태어나게 한 일이야. 왜? 엄마는 너랑 오래 있어주지 못하니까. 엄마 죽는 거야? 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승희. 지금까지 마마 속 명장면이었습니다.